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문관 영어 강의 2강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참사를 다 해본 사람입니다. 뭐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그 남방불교에 가서도 삼았다 입바사나 다 수행을 해봤고, 또 영국에서도 젠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양인들에게 이미 30대 초반에 내가 다 그 같이 참선하면서 또 이제 그 지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 당시에 뭐 깨친 건 없지만은 젊을 때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그 몇 년간 다 그 수행을 해봤다. 그리고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내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좀 그 마음의 무거운 어떤 그 의심덩어리를 좀 놓을 수 있었다. 그런 그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지금 무문관이라는 이 선종 공안 그 텍스트를 지금 강의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서양 사람들, 특히 English speaking people, 에게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런 그 불교를 이제 소개할 때 처음에 이제 뭐 불교 역사라든지 또 뭐 불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선입니다. 선. 지금 뭐 서양 사람들은 이 선에 관심이 많거든. 선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문관이랄지 종영록이랄지 벽암록이랄지 이런 공안집에 대한 이거를 소개를 인트로덕션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도 강의하면서 같이 이제 앉아서 그 시팅 메디테이션을 이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젠 카비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의 경계, 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말하자면 주의해야 할 상황이 되겠죠. 또 우문관, 무문관 해전 appendix titled Zen Habit with one line aphorism dealing with Zen practice the world the word the word Zen means habit warning or admonish but it also has the meaning of needle or probe as in acupuncture needles and is sometimes translated as Zen needles. As with the main ones, each caveat challenges the Zen student's attachment to dualistic concept. Here, those especially related to Zen practice. 그러니까 무문관에는 이제 선주의라는 선잠이라는 부록이 이제 그 딸려 있다 이거지. 무문관에 선수행을 다루는 한 줄에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예, 바늘 또는 탐침 같이 침 있죠. 침 때때로 젠 니들 선 바늘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경계. 주의사항이 주요 관어이 관과 공안과 마찬가지로 각 경고는 이원론적 개념, 특히 젠 수행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젠 학생의 집착에 도전합니다. 여기서 젠 학생이라는 이제 선을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주의를 주는 어떤 경계가 되고 주의사항,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Following the rules and protecting the regulation is binding oneself without rough, moving freely,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ithout obstruction is the way of outsiders and the nightmare army. 규칙을 준수하고 선을 닦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준수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은 밧줄 없이 자신을 묶는 겁니다. 밧줄 없이.
밧줄로 막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뭐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고 밧줄 없이 로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묶는 거다. 이 선에 말하자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뭐 외형적으로 그것을 밧줄처럼 얽어매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이제 이것을 지키면서 방해받지 않고 상하 좌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웃사이더 악몽 군대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To preserve the heart, mind, and to purify it by letting impurities settle to the bottom in coincidence is the permitted gen of silent illumination. Neglecting the written record is unrestrained ideas, falling into a deep pit to be awake and not ignorant is to wear chains and shoulder thinking good and thinking evil are the halls of the heaven and hell. 마음을 보전하고 불순을 고요히 바닥에 가라앉혀 정화하는 것이 고요한 조명의 변질된 선입니다. 거침없는 생각으로 기록을 소홀히 하는 것은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무지하지 않다는 것은 사슬을 메고 깡통을 어깨에 메는 것입니다.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선을 생각하고 선. 선악 본무성이란 말이 있거든.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성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선할 때는 이런 것을 초월해서 오직 그 공안에 이제 집착해서 말하자면은 그 고요한 말하자면 그걸 이제 공안을 들고 치열하게 잡념을 제거하고 일관되게 선정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A view of Buddha and a view of Dharma are the two enclosing mountains of iron. A person who perceives thought as they immediately arise is feeding with spectral consciousness. However, being on a high plateau, practicing samadhi is the stratagem of living in the house of a ghost. 부처님의 견해와 법의 견해는 두 개의 철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생각을 떠오르는 즉시 인식하는 사람은 분강의식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매를 수행하는 높은 공원에 있는 것은 귀신의 집에 사는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선을 하면 온갖 망상이 이제 그 다 일어나죠. 이런 것을 전부 누르면서 공안을 들고 일관되게 이제 정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To advance result in ignoring truth. To retreat result in contradicting the lineage. Neither to advance nor to retreat is being a breathing corpse. Just say, how will you work? You must work hard to live in the present and to finish. All the more, I do not advise the unfortunate excess of continual suffering. 진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후퇴하는 것은 혈통이 모순되는 결과를 주는. 전진도 후퇴도 모두 숨쉬는 시체가 아니다. 그냥 말해 어떻게 걸을 거야. 현재를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끝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계속되는 고통의 불행한 초과를 충고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남송의 선승 무문 해계 이제 그 선사가 지의 이제 불서가 선종 무문관이라고 이제 원래는 무문관이라는 거는 선종 무문관의 약칭이죠. 그러니까 48칙의 공안을 해설한 선서입니다. 그러니까 벼감록 종영록과 함께 널리 이제 알려져 있죠. 이 3대 이제 선종 그 공안집을
옛날에 그 참선하는 분들은 다 이것을 달달달 아주 뭐 달통을 했죠, 달통. 하면서 정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문문관이라든지 벽암록이라든지 종영욕을 다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문관 제1칙 48개의 그 공안 중에서 제1칙은 뭐냐면 조주 무자이거든요. 예, 조주라는 거는 이제 조주 스님, 조주 선사를 얘기하는 거죠.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한 승려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거는 부다내처거든, 부다내처. 모든 예?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일체 만물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이거예요. 개에게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노 해버렸거든. 노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뭐 없어서 무한 것인지 이제 그런 유무 있다 없다 상대의 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주 스님이 얘기한 거는 유무의 분별을 그 끊어진 절대적 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떤 그 저 참선하는 분들은 무 하고 조주 무자를 들고 그 공안을 무 이 이걸 들고 이제 계속 몇 년이고 참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그 한 승려가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무 했거든. 근데 그걸 의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어느 날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철통을 갖다가 깼을 때 이제 견성을 한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절대 경지를 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선서에는 무자 탐구가 전편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틀리스 게이트 조주수도 이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할 때 망카스크도 조슈 어 차이니스 젠 마스터 해저도 부다네초 와나트 어 망크 이퍼 망크 아스크드 에스크드 물었단 말이야. 조슈 앤서드 무 무문스 코멘트 투 리얼라이즈 젠 One has to pass through the barrier of the patriarchs. Enlightenment always comes after the road of thinking is blocked. If you do not pass the barrier of the patriarch, or if your thinking road is not blocked, whatever you think, whatever you do, is like a tangling ghost. You may ask, what is the barrier of a patriarch? This one word, 무, is it? 그러니까 무문 해계의 말이 선을 실현하려면 여기서 선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조사를 얘기해요. 조사, 예? 조사들, 조사. 어? 조사관을 장벽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사 스님들이 그 말하자면 공안을 지금 제시했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거든요. 이런 도리를 이제 깨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다 장벽이에요. 장벽, 배리어예요. 깨달음은 항상 생각의 길이 막힌 후에 옵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항상 생각의 길이 막힌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어도단이에요. 언어도단. 도라고 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라. 언어. 언어가 언어도단. 언어의 그 말이 끊어진 데 있거든. 언어도단. 그 다음에 심행처멸. 말이 끊어진 데 그 도가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 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데 가서 거기서 딱 없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깨달음과 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 또 뭐 선조라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 우리 선을 닦는 그 옛날 그 조사 스님들의 이제 그걸 얘기하는 그 담을 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괜히 그 헛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거든. 공안을 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벽을 넘어야 된다. 먹을 넘지 아니하고 생각이 막히지 아니하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얽매인 귀신과 같으니라. 그 귀신 노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사들이 했던 그런 공안을 거기에 몰입해서 의심을 하고 계속 정진을 해야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망상이나 계속 뭐 생각을 하고 말이지. 그런 건 귀신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배리어란 게 뭐냐? 바로 무, 이 한마디다 이거. 그러니까 무를 가지고 계속 이제 정진을 해라 이런 얘기고. This is the barrier of Zen. If you pass through it, you will see Joju face to face. Then you can work hand in hand with the whole line of patriarchs. Is this not a pleasant thing to do? 이것이 이제 Zen의 장벽입니다. 선의 장벽이다. 이런 얘기고. 그것을 지나면, 그 장벽을 통과하면, 조주 스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주 스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조주 스님이 깨달았던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조사들과 뭐 보리 달마로부터 그 이전에 뭐 부처님으로부터 보리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뭐 할 것 없이 전체 그 조사들과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냐면 그 조사들과 깨달음의 경지가 같아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축복할 일이다 이거지. 이런 것은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Is this not a pleasant thing to do? 얼마나 이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라는 거. If you want to pass this barrier, you must walk through every bone in your body. Through every pore of your skin, filled with this question, what is mu? And carry it day and night. Do not believe it is the common negative symbol meaning nothing. It is not nothingness, the opposite of existence. If you really want to pass this barrier, you should feel like drinking a hot iron ball that you can neither swallow nor speed out. 그러니까 쇠로 된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삼킬 것이냐 뱉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장벽을 통과하면 이 공안이 지금 공안을 통과하면 신체의 모든 뼈와 피부와 모든 모공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온 몸이 그냥 이 의심으로 의문으로 그 공안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가지고 다니십시오. 공안을 항상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뭐 누울 때나 잘 때나 행주좌우 어묵동정 언제나 이것을 가지고 공안을 들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일반적인 부정적인 기호라고 믿지 마라. 무하는 이 없을 묻자 무 이건 하나의 단순한 기호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의미한. 무가 아니라 존재의 반대말이에요. 이 무라는 거는 정말 이 장벽을 넘고 싶다면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뜨거운 쇠구슬을 마시고 싶은 기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이제 치열하게 정진하라 공안을 들고 Then your previous legend knowledge disappears as fruit ripening in season. Your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naturally become one. Is like the man who has had a dream. He knows about it, but he cannot tell it. 그러면 이전에 하위 지식이 사라집니다. 계절에 따라 이거는 과일처럼 주관과 객관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뭐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이런 그 이분법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초월하게 된다. 꿈을 꾸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정진을 하면은 이제 경지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 When he enters the this condition, his ego shell is crushed, and then he can shake the heaven and move the earth. It's like a great warrior with a sharp sword. If a Buddha stands in his way, he will cut him down. If a patriarch offers him any obstacle, he will kill him, and he will be free in his way of birth and death. He can enter any world as if it were his own playground. I will tell you how to do this with this one. 그러니까 이 상태에 이르면 이제 자아의 껍질이 부서져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가진 위대한 전사와 같습니다. 만일 부처가 그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는 그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조사가 그에게 장애물을 제공하면 그는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출생과 죽음의 방식에서 자유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놀이터처럼 모든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관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불살주란 말이 있죠. 살불살주.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이 얘기는 진짜 뭐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과 조사가 그 깨달았던 그 과정까지도 뛰어넘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정진하라. Just concentrate your whole energy into this move and do not allow any discontinuation. When you enter this move and there is no discontinuation, your attainment will be as a candle burning and illuminating the whole universe. Has the Buddha nature? This is the most serious question of all. If you say yes or no, you lose your own Buddha nature. 그러니까 이 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무자 하두를 들고 이제 그 얘기예요. 중단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 무에 들어가서 끊김이 없으면 당신의 성취는 온 우주를 밝히는 등불과 같을 것입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심각한 질문이고,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라고 해도 안 되고 노라고 해도 안 되고 오직 무자 하두를 들고 정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파불교에서는 선정을 학문적으로 이제 쭉 이걸 한번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뭐 경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런 그 명상을 같이 함께 해야지, 이론 불교만 하고, 이런 명상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해야 돼, 같이. 명상도 하면서, 경도 읽으면서, 어떤 뭐 대승기실론이라든지 금강산매경론이라든지 이런 논도 읽어야지. 전혀 명상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문문관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